아니 옆에서 계속 꿈틀꿈틀 거리길래 봤는데 정규 형이 지한이 형이랑 같이 들어온 거? 좀 많이 취하긴 했죠. 취하기도 했고 취하긴 했는데 취했나? 아 진짜 안 그래요.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요. 다시는 이렇게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. 아, 어제 취해서 그냥 제가 이끌린 사람한테 왔나봐요. 아 그래서 요새도 빨리 지금 해장하고 싶습니다. 일하기 싫어. 잠을 진짜 못 잤어. 어제 잠깐 산책 나가 술 좀 깨고 어서 씻고 바로 잤어요. 해야죠 해야죠. 10분만 있다 할게요. 다들 어제 주무실 때 저 이랬잖아요. 좀 피곤하네. 소리도 지르고 싸우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네, 목이 부었네요. 잘 보셨습니다.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되는 밤이었습니다. 녹았다기보다는 타올랐죠. 화이팅. 기분이 안 좋기도 했고 배드민턴 져가지고 좀 심통이 났습니다. 재밌었어요 물놀이. 아 나 뭐 재한이 형 재준이 형만 챙기니까 뭐 오늘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 여기서 재준이 형의 그런 매력을 뭐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재한이 형. 근데 전 재준이 형 잘 모르겠어요. 포세이돈으로서 역할을 한번 해봤고요. 근데 그 자꾸 FD님이 거슬리네요. 뭐 그러니까 뭐 직업이라는 건 알겠는데 재준이한테만 그러니까. 아 근데 뭐 어제도 다시피 선전포고를 했으니까. 너무 꿈에 있으면 또 그러니까 그래도 알겠죠. 뭐. 자기도 모르면 이상해요. 모르면 알아야 돼. 이제 적당히 해라. 이제 좀 짜증나게 하지 말고 좀 살짝 보여주기 식으로 조금 많이 일부러 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런 반응 저는 이해합니다. 근데 사람 마음이란 게 쉽지 않으니까. 어 뭐야? 에이 잠시만요. 에이 아이 그랬나요 제가? 별로 생각 없이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없어요. 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. 아 아까 바람 불어서 배드민턴 잠깐 쉬려고 했다가 그때 물 챙겨줬는데 재준이 형 챙겨주시길래. 그랬나? 미안하다. 아이 이게 자급자족 해야죠. 에이, 정글에서 살아남아야죠. 빨리 옷이나 갈아입어. 야, 그래. 또 있지? 아, 거기서 재준 씨가 제일 추워 보였어요. 형, 저도 추웠어요. 저랑 같은 편이었잖아요. 아, 참았어. 우리는 옷 벗고 짜고 있는데 재준님은 걷기도 애매했잖아. 일단 윤재 형의 환한 모습을 그때 처음, 그러니까 환한 모습을 그때 처음 봤고 아 이런 면도 있구나 싶었고. 아닌데 난 너랑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. 제가 빠져줘야 될 것 같아요. 레모네이드라면요. 네. 날 라떼. 어? 나 지금 전화 하나 받고. 아 전화요? 앉아서 기다려. 나 지한이 형 좋아해. 왜요? 문제 있어요? 아이고 어, 왔어요?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? 너무 먼저
밖으로 나가 있어요. 저 지한이 형이랑 할 말 있어가지고. 아, 할 말? 네. 뭐야? 무슨 얘기 하려고? 아, 별건 아니고 오늘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잖아요 저희가. 기분이 계속 좀 안 좋아 보이길래 그냥 한번 좀 떠봤는데가 되게 발끈하더라고요. 지한이 형이랑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말들, 제 진심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처음에는 사실 시비를 거는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 아 이걸 긁는 거구나 했었습니다. 저 지한이 형 좋아해요 했을 때는 약간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한편으로는 공존했어요. 네가 넘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 생각과 진짜 너무 당황스러웠던 얘기였기 때문에 당황을 했습니다. 지한이요 뭐 사실 누구든 자신 있기 때문에 찝찝하지만 지한이를 믿습니다. 아 뭔데? 아 빨리 얘기해. 어? 저 재준이 형 별로 마음에 안 들어. 너가 재준이 알아?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왜 판단해? 야 거슬리는 게 있어도 내가 거슬리고 내가 싫은 거지. FD님이랑 적당히 하라고. 재준이 형이 지금 형 완전 갖고 돼. 야! 지한이 형한테 솔직하게 제 마음을 말했는데 지한이 형이랑 저랑 마음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괜찮아요.